2023년 10월 29일이에요. 오랜만에 근황이라고 해야 되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김해서 몇 가지 영상을 하나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국이 망해가는 이유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유일한 돌파구는 10만 개발자 양성.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한국이 왜 망해가느냐라고 했는데 한국이 망하는 이유. 근데 한국의 앞날이 좀 캄캄하죠. 캄캄한 이유는 별도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제가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한국이 망한다는데 그 이유는 해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그 이유를 제 생각이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 다루는 이유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국이 망한다는데 그 이유는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팀 주피트의 얘기 여기 팀 주피트는 없네. 팀 주피트 제 영상 올리는 것들은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022년 10월 14일 날 한국이 망해가는 5가지 이유, 그리고 2022년 4월 4일 날 영국, 프랑스, 독일 경제가 어쩌면 한국에 뒤질 5가지 이유, 그리고 EU가 경제 제재, 러시아 제재에 앞선 이유. 작년 4월이니까 1년 반입니다. 거의 뭐 2년 전에 올린 건데, 여기에 OECD나 IMD,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영대학원이죠. 그리고 세계은행 등에서 한국이 망한다고 보는 이유를 정리를 한 걸 제가 또 다시 재차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그거 보시면은 제 얘기가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이 망해간다고 보는 이유를 제가 다 설명을 해뒀어요. 제 생각이 아니죠. 자,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개발자입니다. 개발자니까 개발자가 이런 거대 담론을 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울리지가 않는 얘기죠. 어울리지가 않죠. 주제 넘은 짓이잖아요. 저는 제 한 몸도 간수를 못하고 당장 뭐라고 해야 하나,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무능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한국 사회를 걱정한다. 이거 웃기는 얘기잖아요.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양반이 무슨 국가를 생각하고 미래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이런 건 어울리지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에 인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엘리트가 완전히 사라진 이유. 이것도 제가 이미 유튜브에 올려뒀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한국에 엘리트가 사라진 이유. 마찬가지 팀 주피터라 붙여야 돼요. 안 그러면 검색이 안 됩니다. 한국에 엘리트가 사라진 등 해서 보시면은 2022년 11월 5일 그러니까 딱 1년 전이네요. 1년 전에 엘리트가 사라진 한국, 그죠? 그리고 매우 실용적인 미국, 엘리트가 사라진 한국 등등 이렇게 있어요. 1년이나 지났습니다만은 조회수는 144. 아무도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한국은 엘리트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고. 그러니까 박값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법대 교수들이죠. 교수들 중에서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제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들, 경제학과 사회대죠. 사회대 경제학과 교수들 중에서 경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수는 제가 보기에는 제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꽁대신당이죠. 꽁대신당으로 저라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트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한국이에요. 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들 중에서 경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보는지, 그것도 근거가 있죠. 근거가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다 설명돼. 제가 작년에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지. 왜 서울대법대 교수들 중에서 법을 알고 있는 사람, 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는지. 거기 다 얘기를 했으니까 뭐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죠. 어쨌거나 한국이 망해가는 이유, 한국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해외에서의 응급, 그러니까 한국이 망해가는 이유, 망해가는 이유로 해서 망해가는 이유, 해외에서는 OECD나 월드뱅크나 IMD 등에서 얘기를 해요. 등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뭐제 견해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내 생각은 왜냐? 그러니까 내가 한국이 망해간다고 보는 이유는 이 사람들 생각에 뭐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조금 다르죠. 내가 보는 생각은 국가 혹은 국민이죠. 국민의 하향 평준. 국민 의식이죠. 의식. 의식이나 수준. 의식과 수준의 하향 평준. 국가나 국민들의 수준들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나이가 들었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은 이런저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살아왔죠. 지난 수십 년간의 세월을 거치면서 그러면 점점 의식이 화향. 그러니까 뭐 조선 시대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 요즘 젊은 것들은 뭐 젊은 것들은 뭐 패기가 없다. 패기가 없다. 이게 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기록에도 보면 뭐 폐기가 없다거나 뭐 싸가지가 없다,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예절을 모른다 뭐 등등. 그러니까 이 얘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항상 젊은 것들이 좀 보면은 이뭘뭘 너무 모른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등등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일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니까 과거 80년대의 20대 청년들은 굉장히 뭔가 좀 고군분투하는 삶, 고군분투, 분투하고 고뇌하고 뭔가 싸우고 투쟁이라고 그래요. 투쟁하고 뭐 쟁취하고 매우 뭐좀 삶이 치열했던 삶을 살았어요. 이 양반 이때 80년대, 90년대까지도 아마 그 정도 되죠. 90년대 초까지 그런데 지금 20대에서 이런 모습을 볼수 있느냐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그리고 뭔가 국뽕이죠. 국뽕. 우리나라 한국이 뭐 어쩐다 그러면은 엄청 와, 우리 한국 잘났다. 국뽕 채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국뽕 채널 있잖아요. 한국이 뭐 하면은 세계가 뭐 놀란다 어쩐다는 거. 이거 정말 저열하죠. 한마디로 저열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OECD나 뭐 월드뱅크나 등등에서도 한국이 망해간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국가나 국민 의식 수준이 굉장히 하향 평준화되고 굉장히 수준이 낮아지고 있어. 그리고 고령화. 고령화. 고령화는 나이가 들어도 이제 워낙 약이 좋고 병원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떠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떠나는 거죠. 골골 30년. 골골 30년. 골골 30년. 근데 이 골골 30년이 개인적으로도 딱히 행복한 삶은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죠. 부정적 영향. 저도 이제 고령 노인 인구에 접어들고 있는 나이인데 어쨌거나 떠나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돌아서는 모습에 사람의 뒷모습은 아름다운 건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요두 가지. 그러니까 월드뱅크나 OECD의 생각 관점에다가 제가 보는 관점을 추가적으로 하면 요두 가지가 가장 결정적인 점에서 한국은 망쪼든 거죠. 한마디로 망해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적으로 그래요. 거기다가 또 하나를 더 굳이 덧붙이자면은 세 번째 국제정세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줄을 잘 타야 써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누가 보더라도 좀약 서국이죠. 약국 약 서국은 아닙니다. 약 서국은 아닌데 서국
이라고 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한국만 하더라도 뭐 영국, 프랑스 수준이 되죠. 그러니까 적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에 워낙이 센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센 놈들만 주변에 있는 거죠. 그죠?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이 네 개잖아요. 이 네 개가 워낙이 센 친구들이라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소국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줄타기를 잘해야 돼. 줄타기가 매우 매우 중요한데 지금 한국이 타고 있는 줄이 바로 미국과 유럽이죠. 유럽 줄을 타고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이 두 나라는 아니지만은 망쳐 들었죠. 미국과 유럽이 망하는 이유 이것도 작년 초에 이미 다 얘기했던 거니까 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 줄이 이미 망해가는 줄이라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흥하고 있느냐? 흥하고 있는 거는 중국과 러시아죠. 중러가 이거 뭐 국제 정세 쪽으로 한번 뭐 외신 같은 거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왜 중국 러시아가 부흥하고 있고 미국 유럽이 망쳐들었는지는 뭐 여러 차례 언급을 했으니까 다시 언급할 필요 없죠. 그다음에 BRI, 예, 그렇죠. Belt and Road Initiative.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인류 역사에서 최대 성공작 두 개를 뽑아봐라. 그러면 첫 번째는 중국 경제고, 두 번째는 BRI. 중국 경제가 중국 인구가 1.4빌리언이잖아요. 중국 인구는 14억 인구인데 그 중에 8억이 극빈 수준에서 지금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중산층까지는 아닙니다. 중산층까지는 아니지만은 극빈을 벗어나서 이제 먹고 산이점을 해결했어요. 불과 20년. 그러니까 8억 명을 극빈 수준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으로 20년 만에 바꾼 이거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중국 경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게 많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엄청난 겁니다. 두 번째 BRI죠. BRI 역시도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성공적인 프로젝트예요. 이걸 뭐 국내 언론에서는 빚의 후진국들을 빚에다 올가맸니 어쩌니 하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 언론인들 중에서 진짜 언론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 교수들 중에서 아, 저 양반은 정말 교수로서 박값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문계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단 한 명도. 우리나라 판사, 법대,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법을 제대로 알고 있고 법에 대해서 정말 나름의 철학을 세운 사람이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BRI가 인류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단 한 명도 없다고 봐요. 단 한 명도. 그러니까 꿈대신다고로 저라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이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한 몸도 간수를 못해서 빌빌거리는 그런 많고 많은 그런 뭐 시중잡배 중에 저는 한 명입니다. 그냥 개발자예요. 평범한 개발자고 개발자 중에서도 그렇게 잘나가는 개발자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개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엘리트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단 한 명. 우리나라가 저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는 경제학자들 누구보다도 내가 못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경제하는 사람들이 멍청하기 때문이고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법을 공부한 사람이나 언론을 하는 사람들이나 뭐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인 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쩌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대로 좀 쳤는데 다시 한번 한국이 망해가는 이유와 유일한 돌파구는 10만 개발자 양성입니다. 한국이 그럼 이런 상황에서 줄도 잘못 섰고 일단 국가나 국민 수준이 점점점 저급해지고 있죠. 이것도 나라가 망해갈 때는 이렇게 돼요. 예전에 신라시대 때도 신라가 망할 때도 제일 먼저 발생한 것이 신라 백성들의
의식 수준들이 점점 하락을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신라나 고려나 고려가 망할 때나 조선이 망할 때나 나라가 망할 때 국민의 의식 수준들이 왜 하향 평준화가 되는지 그것도 상당히 재밌는 주제인데, 그것도 다음에 한번 기회 있을 때 한번 정리해 보죠. 그다음에 고령화, 가야 될 때가 떠날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는 그죠. 다음에 국제 정세 변화, 국제 정세가 한국에게 매우 매우 불리한 시츄에이션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죠? 미국과 유럽이 망쳐들었죠. 요세 가지가 이제 한국이 망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라고 저는 보는데, 물론 제 생각일 뿐입니다. 이게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뭐냐? 라고 하는 건데, 뭐 해결 방안이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만, 한국이 제가 보기에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대, 문재인 정부가 한국의 정점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하락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그 이후 하락세 점점 상황이 나빠져서 나중에는 뭐 태국하고 비슷한 수준 될것 같은데 나중이라고 하는 건 불과 10년 뒤를 말하는 거예요. 10년 뒤만 되더라도 태국이나 한국 비슷한 수준이 될 겁니다. 대만은 달라요. 대만 타이완은 앞으로도 더잘될 겁니다. 제가 대만 경제가 한국 GDP를 1인당 GDP를 뛰어넘을 거라고 말하고 나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실제로 뛰어넘었는데, 대만은 앞으로도 좋습니다. 미래가 창창해요. 뭐 전쟁이 나니 어쩌니 하지만 절대로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전쟁은 절대로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미래가 창창하고, 반대로 한국은 캄캄한데, 캄캄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해결 방안, 나름대로 해결 방안이라 그러나요? 뭐 돌파구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10만 개발자를 양성하는 유일한 방안. 개발자 10만 명이면 한국이 다시 문재인 정부 시대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봄날의 재개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 문재인 정부 시대의 어떤 한류 케이팝이잖아요. 케이팝이 정점이었는데, 그 정점에 버금가는 세계 선진국,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지금 한국이 선진국과 중진국의 문턱에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선진국으로 도약을 할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개발자 10만 명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발자 얘기도 좀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개발자라 그러면 무슨 홈페이지 만드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 팀 주피트가 말하는 개발자는 홈페이지 만들고 무슨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법원을 자동화, 혹은 도청이나 시청을 무인화. 뭐 이마트나 무슨 뭐 편의점을 자동화 한다. 요렇게 하는 사람들이 개발자입니다. 내가 제주도청을 가서 도청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한달 만에 이 도청을 무인화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개발자입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개발자가 아니에요. 제가 보는 개발자는 그런 개발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홈페이지를 예쁘게 디자인한다거나 무슨 공인 인증서를 만들고 공동 인증서를 만들고 무슨 로그인에 무슨 뭐 그런 건별 의미가 없고, 적어도 이런 거. 의사를 만든다. 기존의 의사를 대신할 AI 의사를 인구 1인당 하나씩 한 명. 할당. AI 의사를 모든 인구 5천만 명이면 5천만 명 인구 각각에게 AI 의사를 한 명씩 할당해서 이 AI 의사가 개개인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성해 보겠다라고 하면 개발자죠. 그게 개발자. 그렇지 않은 개발자는 개발자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 그런 개발자를 10만 명을 양성한다. 하면 그죠? 뭐 10만 명 수준이 서로 다 다르겠죠. 그중에서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제가 말하는 그런, 제가 보는 그런 종류의 개발자를 10만 명을 양성한다면은 한국은 돌파구가 있다라고 봐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런 개발자를 양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그게 우리 팀즈비트가 이번 11월에 무려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교육법인을 만듭니다. 법인을 만들고, 교육법인 명칭은 필이에요. 필.
왜 필인지 나중에 얘기할게. 그치, 필 코리아가 될 텐데. 만들어서. 일단, 제주도에서 먼저 시작을 해요. 제주도에서, 각종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만들어뒀던 커리큘럼을 통해서 개발자 양성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대략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가다듬은 다음에 이제 전국으로 확대, 확대해서 목표하는 바는 일단 한국에서는 10만 개발자 양성입니다. 물론 글로벌 해외에도 나가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해외에 뭐 진출이라고 한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해외에 적용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주로 제주도에서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2025년도에는 주로 한국에서 일을 진행하고, 그리고 제대로 한다면 2026년부터는 해외 적용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각국에 일단 제주도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조금 더 세련된 형식의 어떤 커리큘럼, 개발자 양성 커리큘럼을 적용하고, 그런 다음에 해외에서 또한 적용해 나가는 것이 우리 팀 주피터의 목표예요. 무려 5년이나 지났습니다. 무려 5년이나 지났고,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은, 계획대로 된다면은, 10만 명의 개발자,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자, 그죠? 도청이나 시청이나, 뭐, 읍면동 사무소나,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뭐, 이런,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개발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 내가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영어로 작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영어로 작문해 보면 작문을 글쓰기를 하는 거죠. 영어로 글 써보면 내가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 내가 개발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뭐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이 한 500개 있죠. 500개 공기업, 뭐 LH공사나 LH공사, 토지주택공사라 그러나요? 토지주택공사. 요걸 자동화. 혹은, 뭐, 건강보험공단 있죠. 요걸 내 자동화 하겠다. 혹은 무인화 하겠다. 그래서 그림이 쫙 그려지면은, 그러면 난 개발자 맞습니다. 근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을 무인화할 방안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약국을 무인화할 방안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개발자로 말할 수 없죠. 그건 개발자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 되나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에서 11월 달에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려고 그래요. 한 가지 더 뭐냐면 영어 있고, 앞으로 이제 개발자는 개발도 해야 되겠지만 외국어 능력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영어와 중국어, 러시아어 요 세 가지를 함께 한 번에 하는 거죠. 한 번에 같이 하는 하나의 강좌로 구성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언어죠. 세계 언어를 한 번에 하는 세계 언어를 하나의 강좌. 어떻게 하냐니까, 일단 영문법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영문법을 이해하고, 영문법을 기초로 해서 중국어 문법과 러시아 문법을 문법을 공부하도록 이렇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HSK라는 좋은 교재가 있잖아요. 이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러시아어도 나름대로 그 교재를 선정을 해서 영어와 중국, 러시아를 같이 이제 익힐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의 녹화하는 때는 한 달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한 달 정도 녹화를 해서 준비를 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잘해야 돼요. 영어는 뭐 아주 잘해야 되죠. 100이라고 한다면은 100만큼 한다 그러면 중국어와 러시아어는 굳이 100만큼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영어 실력의 한 30%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니까 간단한 일상적 여행에서 일상적 그래서 일상 대화가 가능한 수준, 그리고 혹은 전자사전을 펼쳐놓고 신문기사를 읽을 수 있는 수준 정도면 그러면 충분할 것 같아요. 중국어를 뭐 동시통역을 할 수준이 전문 번역가가 될 수준까지 중국어나 러시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영어는 그렇게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영어는 거의 뭐 통역이나 번역가 수준만큼 해야 됩니다. 우리 개발자를 하더라도 우리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영어 실력이 그 정도는 돼야지 개발을 제대로 해요.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면 개발자로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냥 자기 영어 실력의 30% 수준, 그죠? 일상 수준 이렇게 될수 있도록 요세 가지 언어를 같이 하나의 강좌로 묶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말하면 영중러 강좌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종류의 강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앞으로의 미래, 한국의 미래는 중국과 러시아, 러시아가 한국의 미래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 과거의 한국에는 미국과 일본이었죠. 일본이 한국의 필수 불가결한 국가였는데 과거는 그랬어요. 과거는 이랬지만 미래는 이럴 거라. 미래.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로서 일상적인 대화가 필요하는 수준까지는 우리 개발자들도 공부 알아둬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은 안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미래 세대는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요 강좌를 준비합니다. 자, 뭐 2023년 10월 29일 근황. 뭐 근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습니다만 요즘 제가 재미를 붙인 게 암벽 클라이밍이에요. 클라이밍 암벽이라고 그러나요? 암벽 실내 클라이밍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요가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클라이밍을 같이 시작한 친구들이 한 10명쯤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잘합니다. 제 자랑인 것 같지만은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잘해요. 나한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아주 장래가 촉망되고 있는 그런 클라이머로서 지금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영하고 있고 최근에 체중도 거의 한 15kg 감량을 했습니다. 무려 15kg를 감량했는데 이 감량한 이유는 앞으로 제가 좀 사람들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서 뭔가 좀 날씬한 모습을 딴 것보다 옷이 안 맞아가지고 옷에다가 몸을 맞춘 거예요. 맞추고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몸무게를 앞으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자, 막 대충 제 권한하고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 핵심은 이번 11월 달이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11월 달에 교육법인 필코리아입니다. 해서 서귀포, 제주도 정확히 말하면 서귀포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서귀포에서 원격 교습 학원이라 그러나요? 이걸 뭐라 그러나요? 또 원격 학원 교육기관이죠. 기관 서귀포 교육청이에요.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아서 서귀포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준비했던 커리큘럼을 해서 적용을 시작을 합니다. 해서 뭐 처음부터 뭐 수백 명, 수천 명 학습자를 모아서 할 수는 없겠지만 뭐 단 10명이든 20명이든 뭐 일단 학습자를 모아서 우리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조금씩 적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정도는 제주도에서 우리가 그동안 준비했던 팀 코리아 준비했던 거의 뭐 우리 뭐라 해야 되나 강좌 녹화인 게 거의 만개 가까이 돼요. 에피소드 만개 정도 강좌 에피소드죠. 그리고 학사 관리 시스템 요걸 실제 한번 적용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수 인원을 모았어. 그래서 점점 시스템이 안정화돼 나가면 인원들을 점점 늘려서 늦어도 내년 말이면 1년 뒤죠. 1년 뒤에는 한국의 700만이죠. 700만 학습자에게 동시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다듬을 거예요. 700만 학습자는 한 달 천 원이에요. 1,000원으로 모든 코딩 커리큘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물론 한 달 1,000원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1년에 100만원 정도 비용. 1년에 100만원 해서 좀 다른 형태의 커리큘럼도 제공합니다. 1년에 100만원. 그죠?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700만 학습자 모두에게 한 달에 1,000원의 비용을 받고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이 강좌와 그리고 학습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좀 더 소수 그러니까 한 10만 명 정도는 1년에 100만 원의 비용으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같이 온라인 강좌 플러스 오프라인
오프라인 학습 및 실습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진행해 나갑니다. 자, 여기에 근황이고 우리 지금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뭐 잡다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재차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자격이 되는 그런 뭐 그시 그대 담론을 얘기할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개발자 중에 한 명일 뿐이라는 거예요.